교회로 도경천 사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(2021년에) 선생님 좋은 띠로 뽑아주실 띠가 또 돼지 띠를 또 뽑아주셨어요. 형 어떡해. 아 왜요? 돼지 띠가 너무 좋다. 아 정말요? 연태가 정말 고생했어요. 숨어있는 재물들이 튀어나오는 사주들이야. 아 올해? 아 어. 2021년에? 경자년 말고 21년에? 신축년에. 그렇죠? 어. 돼지 띠분들 좀 성향은 좀 어떤 성향인지. 돼지 띠 웅큼해. 웅큼하다? 응. 부지런하면서도 웅큼해. 응? 바람둥이라고 키가 많아. 돼지 띠는 웅큼하고 얼굴 애면과 내면에 틀려. 그래서 둥그렁이 같아. 27대는 또 돼지띠 또 어떨까요? 자, 올해생 돼지띠. 이 사람들은 초반에는 신축년의 초반기는 사고수만 조심하면 후반에 가서 굉장히 좋다. 내가 끼를 갖다가 다 발휘하는 사주야. 예능 쪽이 굉장히 많을 거야. 하술도 너무 좋아. 말도 너무 잘해. 나서기도 좋아해. 오지랖이지. 관종. 그렇지. 그게 안 좋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것만 없으면 후반에 가서는 좋다. 상반기에는 조금 추춤하다가도 네. 후반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졸업을 했어도 취업이 잘 될 수가 있어. 안 된다 소리는 못하겠네. 취업 잘 돼. 걱정하지 마. 아, 좋네요. 이 나이 되면 딱 취업이 제일 고민이네. 남자들은 여자로 인해요. 굉장히 인기가 많이 얻을 것 같아. 39살 되신 게 돼지 띠인데. 개생? 네. 개생은 조금 잔병치를 좀 많이 할 수가 있어. 아직 인정을 받으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해라. 그래도 몸은 아파도 인정받아. 괜찮아. 아, 괜찮네요.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. 시은 하나 되는 51세 돼지띠분들 운세 2021년에 어떨까요? 신의 생 돼지띠는 친구간 대인관계 내 지인들 때문에 말썽 피우지 않으면 좋겠어. 문서를 옮기지 마. 문서를 옮기지 마. 운은 좋은데 문서를 옮기면 굉장히 힘들어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땅을 사는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묶여. 묶여놔라. 그렇지. 묶여놔야 좋아. 문서 변동하면 굉장히 그걸로 힘들고 금전은 금전대로 재물은 다 손잡을 수밖에 없어. 그러니 묶여놔라. 그러면 재물에 2022년도에 또 대박 칠 수 있어. 팔까 하는 땅은 지금 팔지 말고 참았다가 2022년에 팔면 대박 난다 이 말이죠. 63세 되시는 또 돼지 기분도 동사 어떨지. 기회생? 네. 아, 기회생도 괜찮아. 5년을 갖다 봤을 때 기회생들은 너무 힘들었어. 굴곡이 너무 심했고 답답하고 인기도 못 얻었어. 부부간에도 헤어졌던 사람들이 많아. 근데 다시 식구가 늘어난 운도 껴있고 재물도 늘어난 운도 껴있고 인기도 얻을 수가 있어.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운이 좀 들어왔나 보네요. 자식이 결혼하면 식구가 늘는 거지. 손자가 늘든가. 지금 이 63세에 새로운 인연을 잡으면 뭐 할 건데. 그거 잘못됐지. 제가 최근에 그 부부의 세계를 봐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눈에 띄어져 있습니다. 그거 잘못됐지. 잘못됐습니다. 부정한 건 너무 많다. 네. 75세도 괜찮아. 괜찮다. 괜찮고 그냥 내가 활동량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후반에 가서는 안 좋아. 상반기는 배편적으로다가 남이 나를 도와주고 생각해주는데 후반에 갔을 때는 자식 문제, 집 문제, 자식으로 실패 수가 있었던 걸 갖다가 그걸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. 그래서 거기에 속상한 아픔이 많을 거야. 그러니 그걸 좀 조심해야겠지? 그럼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나 이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 좀 대줘 이러면? 그거는 모르는 척 해야 되지. 아 그냥 모르는 척? 그렇지 안 들은 척. 더 나쁜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모르는 척 하는 게 자리를 갖다가 더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. 꺼주면 잘못된 거지. 알겠습니다. 상반기는 괜찮게 좋은데 하반기에서는 정말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. 몸도 조심해라. 자식간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잘 살던 자식들이 깨지는 운도 끼어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아픈 성향이 끼어있다. 운은 나쁘지는 않는데. 돼지띠 분들도 2021년에 전체적으로 5반기 점 한번 봐주셔야죠. 그래. 좋은 일을 뽑아야지. 재수 주고 대박 나시고 가족의 식구를 들어도 아무 탓 없기만 해주세요. 좋은 거죠? 네.
당연하지. 이거는 재물이야. 식구도 늘고 재물이 늘을 수 있는 건 맞아. 그러니까 재물은 괜찮다. 왜? 명예를 올릴 수가 있는 간송운이 많을 게 있거든. 돼지띠들이. 축하한다고 말씀하세요. 축하합니다. 돼지띠. 어? 성공하세요. 두이루. 두이루.